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그 일산 킨텍스에서 그 전시가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 그 스포츠 레저 부분, 캠핑카랄지 뭐 이런저런 전시들을 한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고 오늘 한번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라 상당히 기대를 갖고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금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쪽 끝에부터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캠핑 장비 뭐 이런 버너 이런 것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예, 아주 네. 이런 화로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이제 트레일러네요. 너무 좋네. 이게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들어가 있고. 침실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캠핑카가 보입니다. 아우, 이건 적당하니 작고 그런데 포토로 지금 그런 건데 일단 뭐 쭉 훑어보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환상입니다. 이게 트레일러입니다. 음식 카페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가 쫙 전열되어 있고요. 자, 여기 멋진 캠핑카가 있네. 이게 스타리아 같은데요? 스타리아가 맞나? 스타리아죠? 루프탑이 있는, 어우, 루프탑이 이렇게 높나? 라쿤 7,263만원. 자, 이거 내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침실로 다 바뀌고 2층에 루프탑이 있어서 이게 좀 루프탑이 대체적으로 낮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땡깁니다. 이것도 일종의 캠핑카죠. 이것도 스타리아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침실이 있고. 어차피 안에 뜯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운전석인데 운전석을 뒤로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탐나네. 이게 냉장고 같고요. 테이블, 전자레인지. 뭐 없는 것이 다 있어요. 올라가 보십시오. 멋지다. 올라가셔서 10만원 신고 올라가세요. 아랫만 10만원 드시면 돼요. 이거 외부 이것까지 다 같이 풀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간이 예. 그 우리가 보면 그 이제 화장실이 없잖아요, 차박. 예예예예. 예, 예. 그 공간이 화장실. 아, 그걸로 쓸 수 있고 그 외부 샤워도 되겠네요. 외부 샤워도 여기 이제 고쳐서. 예. 간단하게 이쪽에서 샤워를 할 수 네, 있고 애들 네.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네. 놀고 물놀이하고 싶으면 씻고 간단히 씻고 네. 전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일단 기본은 200A인데 480A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600A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돈이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1박 2일 기준으로는 200A가 충분하지만 뭐 3박 4일을 한 곳에 오래 못 온다 이러면 480A, 600A까지 승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분 가능하다 이거죠? 예. 네. 역시 가격을 안 정했네. 이거는 이게 네 이거 봤습니다 이거. 이거 이게 좀 약간 대형인데 아까 그 와. 월드 익스페디션. 네. 와, 이거 보세요. 멋집니다. 이게. 이쪽도 월드 수입차 같은데. 정말 잘 투자해야 하실 거예요? 네. 욕실까지 있네요. 10분 남았어요. 이거 스타리어인가? 스타리어 같아요. 스타리어입니다. 스타리어 배제해서 루프탑이 조금 아까 가본 형식이 좀 다른데. 들어봐. 이쪽 코스타리아 같아요. 2.1m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캠핑카. 사람들이 많아서 7,720만 원. 이건 조금 큰데. 그래서 크니까 9,960만 원. 이렇게 몇이에요? 저희가 점심시간이 중간에 욕실도 있고요. 고정 욕실이나 침실 뭐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저쪽은 뭐 그렇고. 월드엔 이게 이게 차 이쁘다. 차 이뻐요. 전기차는 없나? 전기차가 캠핑카고요. 지금쯤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아요. 이제 침실이 강하고. 야, 잘 나온다. 이렇게 텐트까지, 연결 텐트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은 더 빼갖고. 그렇죠.
이건 농막으로 한 건데, 농막입니다. 야, 여보세요. 저 안에서도 밥, 요리하고 옆에 밖으로,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제가 캠핑카에 세탁기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세탁기예요. 세탁기도 있고요. 여기 인덕션 있고요. 싱크대. 이거 침실이고요. 여기도 후황. 공기 빠지는 거. 이게 욕실. 아, 욕실이에요. 아, 욕실이구나. 고정 욕실. 와. 멋집니다, 이거. 그리고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야, 이것도 규모가, 이건 냉동실 같아요. 그리고 TV 있고, 이렇게 또 이런, 아이들 잘 수 있는 공간, 어른도 자겠는데요? 침실 공간이 또 여기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차량이고요. 이게 이제 현대 포터로 만든 겁니다. 여기 뭐, 여기 전기장치, 표시 같아요. 와, 참 멋집니다. 이게 아마 단열도 밑에 다 될 거고요. 네. 이거 완전히 집처럼 쓸 수 있겠는데. 네. 이건 뭔가, 뭔가 수납.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 멋집니다. 스페이스 캠핑카.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침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밑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 여기 에어컨 같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기장치 뭐 작동하는 것 같고요.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싱크대, 꽤 큽니다. 싱크대도. 뭐, 냉장고, 이거는 수납장. 알차게, 냉장고가 너무 커요. 엄청 커요. 야, 빵빵합니다, 아주. 오디오 시스템 같고요. TV 모니터. 옆쪽에 이제 침실 공간 들었고요. 이게 바로, 운전석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하고, 이거 커피 내리는 것까지 있어요. 이것도 옵션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추가 구매예요. 추가 옵션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네네, 옵션이죠. 아, 그렇군. 네, 열어볼까요? 서비스도예요. 서비스도? 네. 한번 해볼까요? 안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웬만한 집 다 넣겠네. 좋죠. 이게 전기 시설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 800A 들어가 있어요. 800A? 네. 태양광은? 태양광은 700인데. 700? 어디 있어요? 800이요. 태양광 800. 네. 인사철 배터리 800. 이제 오늘 현장에서는 920이요. 저희가 된 경우는 전기 자체를 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 반. 네네네. 아날로그 반. 유튜버님이세요?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한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네. 그래서 손보기 편안하게. 깨끗하게 해놨네. 네, 누구나. 그래서 어지간하게 조금 전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을 다 보고 있어요. 태양광이 900? 900까지? 800. 인산철 배터리 지금은 오늘은 이제 920. 920? 네. 오늘 계약을 하시면? 네네. 이번 행사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5. 바닥난방. 네네네. 바닥난방 되어 있고. 이게 총 얼마죠, 그럼? 가격이요? 예. 풀옵션 9,300입니다. 9,300? 네, 개별 서비스 없는 차량이고요. 부가세 포함이고요? 네, 부가세 포함이고요. 또 일단은 얘는
용도가 이동 음식 판매 및 캠핑용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부가세도 업종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게 있구나. 네. 아. 그런데 이제 포드 차량으로 가능하다는 네. 얘기네. 여기 영상 보시면은 네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나가서 커피 장사했던 영상이에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 아. 아, 요 커피 장사할 때 요거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거 아직 쓰나? 어, 당연하죠. 네, 괜찮아요. 네. 어.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가로 2m, 세로 2m예요. 예, 예. 네, 머신기를 치웠을 때 캠핑카로 쓰실 때는 네. 여기 한 3분 정도 취침이 가능하신 상태예요. 글쎄, 그러겠죠. 네. 저 위에도 잘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등 같은 경우는 다 터치예요. 어, 더 터치고. 네. 터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킬 수 있는 부분만. 네. 야, 이거는 아, 소형차로. 소형 승용차로 이렇게 캠핑카를 만든 건데 정말 좋네요. 이거 보십시오. 아유. 그래서 여기 루프탑이 이제 예, 이동식 루프탑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고정식이 아닌 아 위에다가 고정을 할 수 있고. 예. 잠은 여기서 있어요. 야, 참 여기가. 렌즈로 1억 6,300 받았다. 비싸긴 하네. 이 차값이 있으니까 이건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먼저 볼까요? 이렇게 시설이 차량 가격 같이 어깨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칸으로 쌍용에서 나오는 칸으로 만든 건데 위에 루프탑까지 있어요. 루프탑까지 별도로 해놓고 이거 화장실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주방이고요. 네. 이것도 괜찮은데. 가격 이제 붙였네. 8,650원. 이제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견인해서 가야 되는 차고요. 이건 미인인데 이건 가격이 유리적처럼 1,970. 침실이 아래 위 두 개 있고 이것도 좀 침실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이동식 같은데? 네, 이동식 같은데. 여기는 캠핑용품들, 이렇게 진열해서 팔고 있네. 배낭도 있고요. 비교적 싼데 들어볼까요? 네, 이게 싱크대가 있고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쓰기 좋은 에어컨 있고요. 욕실, 화장실, 고정실 있네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냉장고도 훌륭합니다. 이거 제법 잘 만들었는데. 저쪽도 침실, 거실 겸 침실. 이거 괜찮네. 이거는 스타리아로 지금 캠핑카를 따로 제작을 한 건데,
700만 원. 들어볼까요? 이게 테이블이 있겠고요. 운전석. 이게 운전석이 돌아가네요. 여기에 또 침실 공간이 있어요. 좁긴 하지만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싱크대. 여기 냉장고도 꽤 큰 게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실. 딱 2인용이네, 이거. 에어컨. 전자레인지. 수납장이겠죠? 이게 마스터잖아. 큰 크다. 내놓을 때. 이거 뭐지? 욕실 있고요. 6,610만 원. 뭐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차박용이랍니다. 차박용. 차박용으로 나오는 차량. 이건 캠핑카 개념 정도는 아니고. 여기 또, 이것도 차박용. 지상으로 좋을 거 아닌가? 화형 들고. 가득 차는 게 있으면 딱 좋은 거. 욕실 같아요. 욕실이죠. 이동식 변기도 있고. 욕실도 있어요. 트레일러 3,630. 아이고, 야, 뭐하죠? 욕실 같아요. 고정식이네요. 화장실. 그리고 운전석이 저기 있고요.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 침실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전기장치 지금 있고요. 배터리는 지금 600암페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는 된다고 합니다. 1200까지. 그리고 태양광은 조금 곤란하고요.
워터캐니터.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침실 있고요. 이건 냉장고 같고요.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 전기장치 있고요. 전자레인지, 싱크대, 침실, 에어컨, 화장실 조정식으로 있고요. 7,720만. 제우스 560R. 들어볼까요? 전자레인지가 보이고요. 베스트 같아요. 여기 열면 화장실이 있고요. 조정식 화장실. 오, 이거 좋네. 이것도 좋네요. 가격도 좋고. 수납이 다 되고. 전기장치가 있고. 조수석만 의자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돌려놔야 손님들이 혹하지. 됐네, 됐네. 이렇게 놔요. 이런 건 바깥에 많이 쳐놨을 때는 포탑부터 변기를 바깥에 빼놓고도 되지만 스텔스 모드로 쓸 때 특 겨울에 여자분들 화장실이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저희 가변식으로 딱 해놨어요. 아, 이동식 변기가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주무시다가도 내가 화장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이 가능하시죠. 아, 여자분들, 남자분들이야 뭐 아무데나 가셔도 되지만 여자분들. 그래서 이 가변식으로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변식으로 쓰고 이게 아까 20리터라고 했죠? 아, 네. 평상시에는 내가 또 걸터 앉아서 여기서 조리도 하시고 걸터 앉은 상태에서 치고 뭐 요리 뭐 야채도 씻고 그리고 두 분이서 내가 간단하게 뭐 먹고 이럴 때는 여기서 조리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서 남백골에서 두 분이 여기 앉아서 여기서 그냥 식사하시는 거야. 간단하게.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하게 또 테이블 쓰고 여느 날 여긴 테이블 브라켓이 있죠. 여기 테이블이에요. 여기다 딱 꼽아서 지금 침대를 해놨는데 시트를 뒤로 쭉 민 다음에 여기다 테이블 넓게 써서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시스템이. 짐을 청소는 몇 리터예요? 청소 40, 22. 네. 짐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나요? 짐은 이제 저 뒷공간. 뒤에 수납이잖아요. 네. 아니 여보, 이때는 좀 따뜻한 거 좀 지금은 이 시트가 다 전동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얘는 이제 아까 침대에서 이 등받이 올려주시고 올라오면서 이 바닥 부분 바닥도 올라와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이 허벅지를 지금 쭉 들어주면은 여기 이제 안마 의자나 이제 모션 베드라고 해서 고급 침대들 보면 이렇게 매트리스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 무중력 시트로 상태로 내가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내가 쉴 때 주행하실 때도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쓰시는 거죠. 완전히 올라가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얘는 시트로 주행식 모드로 할 때는 아예 세워서 네. 시트로 쓰시고 이 주행시에는 어차피 얘를 세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뒷공간이 다 수납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펼쳤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펼쳤을 때? 네. 아, 침대로 펼쳤을 때 네.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아, 침대 펼쳤을 때는 그 위에다 혹시 올리셔야죠. 이쪽 위로? 침대 위에다.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수납공간. 여기는 전기시설. 인산철 300암페어. 이건 올인원 300암페어 들어가고. 저 위에는 태양광 없어요? 태양광은 설치 안 해요. 그 주행 충전기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용량을 3배로. 그러면은 태양전지보다 시동 걸어서 잠깐 충전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3배면 900까지도 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다 채우면 900까지도 들어가요. 아, 여기까지? 배터리와 이 배터리가 서로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하고는 아예 저희가 별도로 딱 이루어지고 그 차의 배터리하고 연결이 된 거는 충전 라인만 받을 때 주행하실 때 이럴 때는 충전을 쫙 받는 거고요. 그 외에는 차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차에 무리가 없고 방전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AS도 차량 쪽은 기아 오토큐 가서 어떤 것도 다 AS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부 그 캠핑 관련된 장비도 기아에 가서 AS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 전문 회사로 오셔야죠. 캠핑 회사로. 5,690이에요? 예예. 기본. 이거는 이거 보시면 모르셔서 그런데요. 저희는 이거 국내에서 만드는 이런 일반 저런 팝업 이런 텐트들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이게 메졸리나 루프탑이라고 해서요. 명품 루프탑이에요. 올라가 있는. 그래서 얘는 완전히 달라요. 국내에서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처음 봤어요. 이런 루프는. 올라가려면 안에서 올라가. 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썬루프 차량의 썬루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해놨어요. 겨울철에 바깥으로 이제 사다리 비올 때 사다리로 안 올라가고 안으로 올라갔어요. 날씨 좋을 때는 이거 올라가고 날씨 좋을 때는 사다리 높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사행 가족 다니는 애들은.